저희가 할 요리는 여기 뒤에 보면 있는데 이 통마늘 장아찌. 그러면 통이 김밥. 아, 뭐 다 통이네요. 오히려 이 통째로 넣어갖고 김밥을 많이 해줘. 아, 안에 그런 밥을 밥은 없어요. 아, 밥은 넣어. 안에 어떻게 넣어요 여기다가? 아니 이게 겉에다 김을 깔고 밥을 깔고 딱 오히려 통째로 딱 말 겁니다. 와. 진짜 이렇게? 네, 오늘 이렇게 말 건데요. 왜? 왜요? 요리 너무 편하게 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 오이 요리 맨날 식상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 레시피가 SNS에 핫하더라고요. 아~ 이게 변형 레시피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오늘 요리를 너무 쉽게 한다. 아,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변형 레시피로 아주 특별한 소스를 넣을 거예요. 통 시리즈 나오겠네. 아, 통 시리즈. 오이랑 당근 다음 고추 다음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오이냉국. 김밥이랑 먹을 수 있는 아주 시원한 오이냉국을. 그러니까요. 제일 먼저 장아찌부터 담아보겠습니다. 장아찌, 마늘장아찌. 자, 먼저 여기 소스를 만들 건데요. 네, 뭐 드릴까요? 마늘장아찌 소스는 황금 비율이 아주 쉽습니다. 1:1:1:1입니다. 오, 쉽네. 1:1:1:1 가르쳐 드릴게요. 저거, 저희 계량컵 좀 주십시오. 우리 강의장님 준비 주신. 자, 들어갑니다. 물 한 컵 부어주고요. 진간장도 한 컵. 달달함을 더해줄 설탕도 한 컵, 새콤한 식초도 한 컵. 좋습니다. 끝입니다. 그래가지고 불을 어떻게? 끓을 때까지 저기 나무 조각 하나 주십시오. 우리 사장님. 저으면 됩니까? 네, 끓을 때까지 조금 저어주십시오. 아니, 끓일 때까지 젓는다. 네, 보글보글 끓고 난 뒤에 한 1-2분 정도 더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끝이야? 네, 끝입니다. 그래놓고? 네. 자, 그럼 여기 유리병을 열 소독했습니다. 열 소독은 어떻게 하냐? 자, 물을 채우고 냄비에 물을 채우고 얘를 거꾸로 넣은 채로 센 불로 끓여줍니다. 센 불로 끓이고 난 뒤에 물이 끓기 시작하면 중불로 줄이고 한 10분 정도 소독하면. 아, 그럼 증기로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열 소독. 증기로. 자, 우리 그동안은 우리 껍질을 좀 깎아요. 세이장의 농장에서 갓 수확한 마늘은 바깥 껍질을 까서 열 소독한 유리병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황금 비율의 소스를 그대로 부어주면 완성. 혹시 이게 이 베이스가 네. 여러 가지 다른 작물에도 다 쓸 수 있죠? 다 쓸 수 있습니다. 아, 네. 케일도 이렇게 만들었는데. 아, 가능합니다. 명이나물. 아, 가능합니다. 상추. 다 가능합니다. 아. 네. 자, 여기 비율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물 1, 간장 1, 진간장입니다. 진간장 1, 설탕 1, 식초 1. 이렇게 섞어서 딱 넣어주시면 끝입니다. 그게 바로 보편적인 맛이고. 그렇죠, 보편적인 맛. 여기서 좀 더 이제 좀 단 걸 원한다. 설탕 더 넣으면 되고. 설탕 더 넣으면 되고, 매실액. 매실액. 네. 아, 그럼 되고. 매실액. 좀 시큼한 걸 좋아한다. 식초 더 넣으면 되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 통어 김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기대됩니다. 하겠습니다. 먼저 밥에 소금 약간과 참기름을 넣어. 골고루 섞어 밑간 해주고요. 이제 좋다. 자, 어느 정도 이제 됐죠? 네. 자, 요거 잠깐 빼놓고. 네. 자, 그 다음 오이 손질을 살짝. 오이 껍질을 좀 벗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이 껍질 좀 벗겨주시겠어요? 일일 주방보조 강의장 덕분에 껍질을 벗은 오이가 매끈하게 변신 완료. 네, 감사합니다. 자, 오이가 살짝 휘었죠? 오이가 살짝 휘었기 때문에 끝부분 좀 잘라서 일자를 좀 만들어주는데요. 김밥 김 크기에 맞춰서 아까우니까 아깝잖아요. 한 대충 요쯤 살짝 요 정도. 제가 먹겠습니다. 아, 예, 드셔도 됩니다. 좋습니다. 자, 한번 김밥 싸볼까요? 예. 본격적으로. 이 참 저도 김밥 오랜만에 싸봐서 오늘 참 잘 되는 김밥 싸봤어요. 아, 진짜요? 예. 우리 강의 김밥 싸보셨습니까? 오늘 그만한데요? 어떤 거요? 자기가 볼 거 자기가 싸봤는데요? 아, 그럴까요? 제가 먼저 소스부터 만들. 통어이 김밥에 어울리는 소스로 참치에 된장 2큰술, 다진 마늘 넣고 통깨와 참기름까지 부어서 쉐끼쉐끼 섞어줍니다. 자, 여기에 네. 설탕을 아주 살짝만 넣어주세요. 아, 어느 정도 넣을까요? 톡톡톡. 톡톡톡.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오케이. 아니, 뭐 살짝 넣는다까지. 아, 정말 살짝이에요. 이게 톡이 길어서까지 반 스푼도 안 들어갔습니다. 네 톡. 아, 네 톡. 반 스푼 조금만 되게. 자, 만원 보실래요? 자, 살짝 보시죠. 만원 보실래요? 간장 소스 맛은 어때요? 어때요? 어제 보고 싶네. 진짜 김
그 같다. 참 참치 고추 참치 같이 참치 같다. 맛있다. 고추 참치. 본격적으로 김밥을 싸볼까요? 김 위에 밥을 적당하게 올려서 펴줍니다. 일단 틀렸다 내가 봤을 때. 어, 왜요? 오이가 들어갈 사이즈를 생각하지 못했다. 아, 걱정하지 마세요. 밥 위에 참치 양념 소스 입장. 자, 근데 오이가 살짝 끝에 휘었잖아요. 네. 살짝만 좀. 아, 이거 좀 살짝 그걸 맞춰야 되겠네. 왜, 왜 그것까지 너무 디테일한 거 아니야? 아, 왜냐면 말 때 좀 살짝 걸릴까 봐. 그게 기술이지. 어. 이렇게 떨어진 거, 떨어진 거, 떨어진 거죠. 네. 아, 좀 아껴 쓰고 나가 쓰고. 자, 말아볼게요. 와, 궁금하다. 요새 오이.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물을 살짝 넣어주세요. 아, 그래요? 물 아주 살짝 넣어. 어떻게요? 저 손가락에 살짝만. 어, 좋습니다. 그거 좋습니다. 네. 어머인 통어인 입밥은 처음 본다. 여기 끝에 물을 살짝 발라줄까요? 야, 때는 말이야. 그걸 참기름을 붙였어. 강의장의 잔소리를 뒤로 하고 조심스레 김밥을 말아주는데요. 어, 아. 왜요, 왜요? 살짝 어긋났어요. 아, 뭐가 어긋났나요? 좀 벌어졌어요. 안 돼, 안 돼. 아, 됐다, 이거. 안 돼. 맞다고 했잖아, 내가. 사이즈가 야가다고. 어, 괜찮, 잘 나왔는데? 괜찮네. 괜찮은데요? 응, 그래. 오! 한번 써줘볼까요? 네, 어이가 없다, 좋습니다. 진짜. 이런 건 내 처음 본다. 그렇죠. 자, 참기름. 참기름! 고소함을 더해줘, 참기름도 추가요. 썰어보겠습니다. 예, 썰어주세요. 자, 썰어주세요. 아, 큰일 났다. 자, 여기는 반대가 있습니다. 반대 쪽이. 좋습니다. 바로 옆구리 다니는 거. 이게 바로 이밥 옆구리 다시. 참기름 좋다. 빨리 살려야 빨리 살려야 한다. 살려야 한다. 살려야 한다. 살려야 한다. 자, 다시. 살려야 한다. 살려야 한다. 제발. 제발. 어, 달려. 이게 밀짓이 썰어야 되는데 그냥 눌러보니까 푹 터지네. 요령을 터득하니 김밥 썰기도 대만족. 말 한번 보실래요? 오늘 슬슬 터지나. 어때요? 한번 드셔보세요. 어때요? 오히려 괜찮네. 괜찮죠? 어. 아, 이게 깔끔한 맛이다. 여름에 먹는. 어때요? 아, 맛있네. 괜찮죠? 아, 뭔가 수분으로 가득하면서. 어. 깔끔해지네. 여름에 참 깔끔하게 먹기 좋은 야식으로. 우리 강의장이.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강의장의 검거 합시다. 검은머리 짐승을 거느리고 있는데. 자. 강의장은 유의장보다 밥 양을 좀 적게 넣는데요. 자, 어떻게 자르시겠습니까? 나는 여쭤봐. 내가 해가지고. 과감하게 오이를 써는 강의장. 끝도 정리하고 반을 자르는데요. 그렇지. 아, 이거 뭐 그냥 김밥이랑 뭐가 달라요, 이거. 다르게 있지. 뭐가 달라요, 그냥 김밥이랑. 잘 봐봐. 참치 양념 소스 올리는 것까지는 같은데 뭐가 다르려나? 오호, 자른 오이를 차례차례 올려서 말아주는 게 강의장표 통오이. 아니다, 이건 통이 아니라 자른 오이 김밥. 저. 가만히. 어, 뭘 줘봐요. 아니, 잘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 배치 그러셨어. 이게 통오이면 말기 쉽거든. 그러니까. 이 조각 내갖고 이래야 된 거야. 나는 네모 오이 달라고 했지. 네모 오이, 이 사람아. 네모 오이. 네모. 자. 에이, 이거 발도 다 들어가니까. 보통 여기에 이름 장갑끼고 여기에 맨손을 해야지. 여기 이름 장갑끼고 할 거면. 뭐 한 거요? 아니, 썰어. 안 해. 용기 됐어. 용기 됐어.
좋습니다. 쓰기 힘들죠? 자, 자, 자. 이런 거 그냥 밥 비벼 먹어요. 됐다. 아, 됐다. 다들 용기 내지 못한. 좋습니다. 자, 우리 강신. 네. 그, 제가 감히 말씀드린데, 그 반목가시다 역사상 가장 최악의 비주얼. 우리 통모의 김밥 형제들. 자. 어, 그 다음 접니까? 예. 이야, 이거. 김밥은 인생 먹어볼까요? 처음 말아보는 것 같은데. 맛있다. 나쁘지 있어. 김밥은 처음 말아보는 것 같아요. 생애 최초 통오이 김밥 만들기에 도전한 서이장. 김밥 위에 밥 올리고 다시 그 위에 참치 양념 소스를 듬뿍 발라주는데요. 아, 무슨 말이죠? 특히 참치니까. 저러다 터진다. 아, 이 깻잎 반찬 딱 넣고. 아~ 그리고 혹시 매운맛 좋아하세요? 청양고추 하나 다 썰어가. 잠시만. 말 떨어지기 무섭게 어디론가 달려가는 강의장. 자, 진행하시죠. 그렇지. 어디 갔노? 너. 아, 깻잎 넣으려고. 왔다. 깻잎 넣으실 거예요? 응? 깻잎 넣으실 거예요? 근데. 아, 니 왜 썼죠? 씻어. 깻잎 한 장만 있으면 되는데. 네. 두 장 너무 많아. 아, 이거 좀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좀 굵어요. 넥스 라이스. 자, 네, 왔습니까? 오, 깻잎. 고추. 두 장 너무 많을 것 같은데. 고추도 있어요? 깻잎은 이렇게 반땡이. 그렇죠, 그렇죠. 우리 김밥집에 사장님들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 근데 한 장이요. 고추. 아니, 겁나 매운 거 아니에요? 지돈 고추 아니에요? 동남아 고추 아니에요? 오씨. 얼마 없는 건데. 분산해요, 나. 고프로도 잘라볼까? 그 짧은 시간에 고추까지 언제 땄어요? 바람이 있었거든요. 자, 땡초 고추 갑니다. 좋습니다. 자, 서이장의 응용 버전. 자, 가자, 오이. 자, 오늘의 주인공 오이. 마지막으로 대미를 장식할 통오이를 넣어 살살살살 말아주는데요. 아, 이거 왜 풀려? 이게 왜 풀려? 원래 풀려. 엄마가 이렇게 하던데. 아, 반등 맞아. 자. 잘 됐다. 이거 봐요. 우와, 이거 봐요. 어우, 처음이지만 완벽한 비주얼. 참기름 발라주세요. 참기름. 손에. 스톱. 자, 잘라볼게요. 네. 짧다, 짧다. 야, 이게 자르는 게 힘드네요. 어렵죠. 심기일전 용기 내서 김밥을 자르는데요. 아따, 가지런하기 보기 좋구만. 아, 잘하셨습니다. 거기 나 세팅해 주시고요. 야, 선생님 김밥 이쁘네. 이제 오이 냉국 들어갑니다. 채썬 오이에 불린 미역 올리고 시원한 물을 부은 다음 새콤달콤한 맛을 더해줄 소금 한 큰술, 설탕 네 큰술, 식초 여섯 큰술을 추가하고 통깨를 솔솔 뿌려주면 여름 입맛 살려주는 오이의 대변신 완료! 자, 세 가지 요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예! 아, 각양각색의 삼인삼색 김밥, 그리고 오이냉국, 그리고 아직 못 먹지만 이제 한 달 뒤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마늘 통마늘 장아찌까지 완성되었는데요. 자, 우리 한번 먹어볼까요? 네. 자, 우리 강의장님부터 한번 드셔보십시오. 솔직히 서희장께 맛이 궁금해. 아, 저도. 깻잎이 들어갔거든. 깻잎에 매운 고추. 그치. 한번 드셔보시죠. 서희장표 통오이 김밥. 맛은 어떨지 나도 궁금해. 어때요? 깻잎 향과 어울립니까? 깻잎이 들어간 게 신의 한 수다. 아, 매운 고추는? 매운 고추 느껴집니다. 아, 좋습니다. 우리가 또 이게 더 뭐 또 다른 야채 좋아하시는 거 있으면 뭐 살짝 넣어도 뭐 상관은 없죠. 냉국도.
야, 이거 내 오이냉국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시원한 오이냉국도 한 입. 아, 그 다 들어가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아, 정말. 아, 오이냉국 시원하게. 시원하죠. 아. 제가 일부러 사료를 만들어 놨습니다. 간 맞아요? 간도 세다. 어떤 데 뭐가 세나요? 그럼 뭐 단 게 좀 센 거. 단 게 세다. 아, 저 당시 우리. 자, 그럼 우리 사이즈. 아, 예. 저 예. 일단 제 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봐요, 제 거. 저 사이즈한 게 궁금합니다. 네, 또 변칙. 자. 참치는 역시 깻잎. 아, 참치는 깻잎이다. 이거 참치하고 깻잎하고. 근데 거기에 잘 맞다. 자, 땡초김밥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살짝 매운 게 들어가니까. 매운 게 또 올라오나요, 살짝? 근데 매운 게 오이랑 합쳐져서 맵진 않으면서 매우면서 막 밀당하면서 썸. 네, 썸 탄다. 썸바. 자, 그 다음 오이냉국. 이때 오이냉국을 한 그릇 이까짐으로. 고! 이야. 그래, 좀 살짝만 두고 좀 마실게요. 네. 아니, 그러면 내가 먹었던 거랑 별반 차이 없잖아. 시원합니까? 와, 진짜 시원해요. 밥 말아먹고 싶네. 이 떨어졌던 입맛이 돌아오기 시작해. 떨어졌던 입맛이 돌아온다. 예. 떨어진 적 있어? 방금 예? 입맛이 떨어진 적 있어. 맨날 곱빼기 먹더만. 아, 입맛 떨어져요. 자, 우리 그 이 여름에 입맛 없을 때 네. 오이만큼 이 수분 보충이 쉬운 이 재료가 없잖아요. 그렇죠. 농작물이. 그럴 때 여러분들도 이제 오히려 다양한 요리를 시도하시면서 이 여름철 이 더운 날 입맛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아~ 한번 자 먹으면서 끝내죠. 예. 자. 내가 먹을래. 신농사 직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